예금자 보호 제도란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여러분의 예금을 지켜드리는 제도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정부기관과 비슷한 회사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회사랍니다. 보호범위 안에서 거래하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요. 나의 예금을 지키는 예금자 보호제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이에요.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 농협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랍니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근거법 담당 기관이 다르죠. 예금자 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진 않아요. 예금과 적금, 투자자 예탁금 등은 보호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등은 보호하지 않죠.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일반 보험은 보호 대상이지만 법인보험, 보증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보호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1인당 5천만 원, 많이 들어보셨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천만 원? 그건 아닙니다. 한 개의 금융회사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금액을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요. 비보호 금융상품 금액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몇몇 금융상품은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하거나 보호할 예정이에요. 이때 보호되는 대상은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이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자는 소정의 이자가 적용돼요. 거래하던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를 떠올려주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편리하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고객 미수령금 통합조회 신청을 클릭. 간편하게 예금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나의 예금보험금을 확인하고 신청. 처리 현황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통상 신청하신 다음 영업일에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6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답니다. 잠깐! 만약 은행에 예금하신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법원에 파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은행에 남은 재산을 정리한 후 받는 돈이다 보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묘책을 마련했어요. 바로 계산지급금.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라 하더라도 일단 5천만 원 초과 예금 중 일부를 먼저 받아가실 수 있어요. 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보호한도 내 거래인지. 금융거래하실 땐 이 세 가지를 꼭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들의 금융지킴이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